보마 보험금 잘 주는 회사, 그리고 조사가 안 나가는 회사, 의료자금 안 나가는 회사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이 치아보험인데요.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과를 다녀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단은 치아보험 가입률도 점차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치아보험, 근데 아직까지 지금 2,300만 명이 치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치아보험 가입률이 매우 지금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치은염, 치주질환으로 많이들 간다. 그래서 외래 진료 1위는 바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많이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균 10명 중에 9명은 미가입자. 예, 요런 부분에서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렸고요. 치아보험은 서비스 상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치아보험 특히 라이나 생명 보험금 나오기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저 보험왕은 치아보험 없으신 분들 한 개만 가입한다면 라이나를 무조건 추천해 드리고요. 뭐 두 개 가입한다 그러면 뭐 농협이나 뭐 동양생명 요런 쪽으로 보험금 잘 나오는 회사 위주로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라이나 같은 경우는 저 보험왕이 왜 추천하냐면요, 일단은 5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되는 게 큰 장점이고요. 라이나 더 건강한 치아보험, 그리고 더 든든한 라이나 치아보험. 일단은 더 든든한 더 건강한 치아보험은요, 이 기본 계약이죠. 여기 안에 크라운이 들어가 있어요. 네, 크라운이 보존 치료가 2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더 든든한 라이나 치아보험 갱신형 있죠? 요거는 이 기본 계약 안에 임플란트가 기본적으로 50만원 들어가 있다. 네, 요런 부분들. 그래서 임플란트가 기본 계약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90일 면책 기간은 똑같아요. 그리고 더 원 간편 건강보험은 유병자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하고 일단 고지사항이 일반 표준체는 5년 동안 보는데요. 라이나 같은 경우는 1년만 봐요. 고지사항 1년만 보기 때문에 유병자 치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더 든든한 실버 치아보험. 이거는 61세에서 75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처음에 30만원, 두번째 30만원, 세번째부터 1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번째, 다섯번째도 계속 100만원씩. 그리고 감액 기한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 30만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더 건강한 치아보험, 이게 대표적인 건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치아보험 일단 기본적으로 크라운 20만원 들어가 있고 금, 도제, 아말감, 뭐 세라믹 이런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크라운 치료 30만원 추가적으로 특약이 따로 있고요. 뭐 소액 치과 치료비도 있고 충전 치료도 있고 그 다음에 보철 치료도 있어요. 네,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요런 부분도 있는데 나머지 특약들은 잘 안 넣어요. 왜? 일단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아보험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큰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자 하시잖아요. 웬만하면 뭐 통원 치료했을 때 얼마, 스케일링 했을 때 얼마, 몇천원 몇만원 이렇게 잘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거 푼돈이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치아보험 일단 여기 보시면요, 일단 필수 조건이 틀리 한 적이 있습니까? 틀리를 한 적이 있으면 무조건 거절이에요. 무조건 예라고 하면 거절. 네. 두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일단은 1년 이내에 간 적이 있냐? 네. 그래서 이런 거 충치가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종료가 되면 완치가 되면 즉시 가입이 가능해요. 네, 잘 맞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라고 해도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 잇몸병, 풍치로 인해서 자연치를 한계상 상실을 하였거나 치주수술, 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3번도 예라고 하면 거절입니다. 아니요라고 해야 무조건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장 개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충전치료나 크라운 같은 경우는 90일만 지나면 이 면책 90일은 다 똑같아요. 보존치료는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보존하는 거 말 그대로 충전치료,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모가 보존치료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발치한 다음에 치아를 다시 박는 게 이게 바로
보철 치료죠. 그래서 모든 게 다 90일 면책 기간이 있고요. 보존 치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에는 50%, 보철은 2년 전에 50%, 2년 지나면 100%. 그다음에 보존 치료도 1년이 지나면 100%, 1년 전에는 50%만 보장을 받는다. 그 나머지는 뭐 제의로 인한 거는 면책 감액 기한 없고요. 턱관절도 50% 보장, 하지만 면책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보상이에요. 일단은 생보사별 의료자문이죠. 의료자문 다들 아실 거예요. 조사가 나갔을 때 툭하면 보험사가 의료자문 많이 해요. 의료자문 한다는 뜻은 뭐냐면, 너 내가 어떻게든 꼽투리 잡아서 핑계 삼아서 보험금 안 줄 거야. 이 자체가 의료자문이에요. 의료자문은 뭐냐면, 내가 우리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가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네, 병원에 가서, 네, 치과에 가서 병원을 청구했는데, 예, 네, 이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겠죠. 근데 보험사는, 아, 이게 아닌데, 그 조사가 나가는 거예요. 조사가 나가서 제3의 기관, 제3의 의료기관, 병원에 가서 과연 이게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마땅히 해야 되냐? 당연히 해야 되는 다른 병원의 주치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주치의들이 옛날에 PD수첩에 나왔는데 누구라고요? 보험회사 제휴된 병원이란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0% 중에 거의 60%, 70% 이상은 어떻게 나온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못 주게끔 거의 보험회사 유리하게끔 소견을 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고객분들이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나중에 보험회사는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죠? 고객한테 얘기해요. 봐봐. 제가 나도 다른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굳이 임플란트나 크라운 안 해도 되는데 당신이 너무 과잉진료 했어. 이러면서 말도 안 되게 보험금을 안 주던가 부지급 혹은 감액이나 면책을 한다는 거죠.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생보사에서 조사가 안 나가거나 의료자문을 가장 안 나가는 회사로 가입을 해야 된다. 가장 많이 하는 회사는 어디예요? 삼성, 농협, 훈구, 한화. 농협 이거 손해보험이 아니에요. 생명보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건 생명보험사니까. 보험금, 의료자문이나 조사가 가장 안 나가는 회사는 어디라고? 라이나 생명. 요 통계치를 보면요. 라이나 생명 관계자 말에 의하면요. 조사가 나가면 조사 나가는 업체에 돈을 주는 게 돈이 더 많이 나간대요. 차라리 조사 안 나가고 그 돈으로 고객한테 보험금 주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차라리. 근데 타사들은 어떻게든 조사 나가서 서베이나 보상까지 이건 내보내서 손사 나가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꼽투리 잡잖아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보험금 잘 주는 회사, 그리고 조사가 안 나가는 회사, 의료자문 안 나가는 회사로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못된지 아시겠죠?